이건 옥수수 사일리지 아닙니까? 예, 맞아요. 어, 이거는 사다 먹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밭에. 아, 밭에 농사지어서 예, 하는 거예요? 소들 엄청 좋아하죠? 육성기 때는 줘요. 아, 얘들요? 예, 육성기 때만 주고, 이제 큰 소들 갈 때는 안 주고, 얘들은 다 먹고 나가는 거거든요. 얘들 부부들은 예. 들어가는 거고. 얘들도 먹고 있네요. 네, 얘들도 이제 얼마 됐지? 3월달에 벌써. 네. 기둥은 왜 사고 날까봐서 작전해 놓은 거예요? 예. 사장님 들고 다니시는 저 빗자루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대단하시네. 능력이 되게 좋으시네. 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이 볏짚을 저렇게 절단기로 잘라서 먹여요? 아, 지금 절단기 칼날이 너무 비싸갖고. 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안 그러면 저걸 그냥 넣어가지고 딱 놔놓고 예. 미약간 실어다 이렇게. 아, 이렇게 실으세요. 네. 먼지 털어서요? 네. 정리등등 활동 할 깔끔하시네. 여기는 뭐예요? 이 옥수수 이제 저녁에 줄 거 딱 덮어놨지요. 아. 지금 이제 또 옥수수 볏짚 이렇게 갖다 놔야 돼. 예. 성적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집에 있는 소 자료거든요. 소 체중이 486에 등심이 98, 15mm. 성적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사모님. 예. 예. 여기에 제가 성적 잘 나오는 거는 별표 쳐놨어요. 암소? 예. 아니, 이게 진하게 표시된 게 사장님 집에서 소 키우는 소보네요. 예. 아시겠죠? 예. 2782는 거세가 2A, 1B가 나왔어요. 다른 소들은 지금 사장님 집은 툭불이 되게 많고 등심도 크거든요. 100이 네. 넘는 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얘는 집에서 좀 빠져요. 2782. 23년 7월이니까. 23년. 이제 얼마 안 됐네. 예, 그렇게 안 큰 소니까 얘는 바닥 키워 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 좋은 애들은 이렇게 별표 쳐놨어요. 아. 등심이 113, 501에 113, 9mm, 8번 툭불 A 나왔거든요. 네. 성적이 잘 나와요. 조금씩 개량 해 가는 중이에요. 예. 이 정도면은 나는 예, 별로예요. 5087이 아, 아까 요거네. 네네네. 예, 예. 얘가 등심이 78에 24mm 등지방에서 원뿔 C 나왔어요. 14,000에서 670만 원 났어요. 집에 있는 소에서 성적이 많이 빠져요. 근데 그래서 얘는 다음에 비육시키세요. 비육시키세요. 예. 그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좀 애매하는 거 5849 얘 있지야. 5849 저쪽에. 예, 예. 먹고 나는 거. 이건 예. 이제 비옥도 갈 거예요. 잘 하셨어요. 예. 예. 나머지는 이런 애들 성적 좋거든요. 원뿔 투뿔만 있고 등심들이 아, 커요. 아, 얘들은 이제 어리니까 전부 다 계량 좀 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얘들 성적 좋아서 얘들은 예. 계속 새끼 빼세요. 예. 예. 이 정도면 성적이 좋. 9678 얘가 빠지. 9678. 예. 9678 요거 애기 싶은데. 예. 근데 얘가 이래도 새끼는 크더라고. 네.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지. 성적이 1회, 2회, 1비. 예, 성적이 좀 빠져요, 집에 있는 소. 딴 소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유.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예. 이래 해주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돼요. 제 아유. 전화번호 여기 있죠. 이건 어디서 와요? 종축계랑 옆에. 종축계랑 옆에, 대구. 네. 대구에서 왔어. 칠곡. 네, 칠곡에서 있어요, 사무실. 아유. 네. 집에 있는 소 족보를 연결시켜 놔가지고, 네. 지금 얘들이 암소들을 키우지만은 얘들 오빠야가 도축장에 갔을 수도 있고, 야 새끼들이 도축장 갔을 수 있답니까? 얘들 네. 성적을 죽은 애들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 예, 그걸 보시고 판단, 이제 성적 안 나오는 거는 일찍 철회하시라고. 도태시키라고.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 이렇게 끝까지 생각했었어요. 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저 빗자루를 저리 만들어 놓으신 거네. 우리 근데 해수부가잖아요. 예. 네.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이네. 깨끗하게 청소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들이 성적으로 보답하는 것 같아요. 해수대, 그리고 뭐, 친환경. 친환경도 되세요? 네. 네. 깨끗한 농장. 네. 사장님이 대단하시네, 사모님도 그렇고. 물통 관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지금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어, 경주 축협에서 사장님 이제 꼭 들어가 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지도계에서 김강호 팀장하고 이상하 씨가 사무님은 꼭 들어가 주세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김강호. 예, 아시죠? 예, 예. 예. 왔더니 성적도 좋네요. 그래서 사무님 집에서 좀 성적 빠지는 애들 아까 집어준 애들 있죠. 가들 비옥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예. 네. 잘 봐주소.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